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거 프랭크 심폴 숙인해다요 에서 협찬받은 건데요. 요거는 오늘 심어줄게요. 제일 밑에는 굵은 망을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씻어 말린 굵은 마사토를 한 1, 2cm 정도 덮어주라고 하는데, 얘는 뿌리도 짧고 화분도 작고 그래서 한 1cm 정도만 살짝만 깔겠습니다. 이 마사토를 제일 밑에 여기를 까는 거는 이유는 통풍 잘 되게 하면서 물 빠짐이 좋아서 무릎병 예방에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깔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뿌리가 워낙 짧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네. 이게 워낙 작아서 화분도 작고 그냥 이 정도에서 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사선이 이렇게 잘안 되네. 그래서 그냥 일단 뿌리를 살짝 덮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워낙 뿌리가 없어서 화분도 작고. 쌍두인데 오늘도 해가 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라도 할게 많은데 요즘 안 해줘가지고 그냥 저기로만 있어요. 뿌리로만 있어서 온대로만 있어서 이거를 빨리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살살 좀 불어주고, 워낙 다이브가 앙증맞고 작아서 이 정도만 하고 정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이름표를 끼우고, 이름을 잘 모르니까 이름표를 이렇게 끼운 다음에 잘 예뻐라. 이것도 잘 키워보겠습니다. 뚝배기 모양 화분 만들었던 거. 이거 좀 먼저는 조금 더 컸는데 이건 작아서 더 앙증맞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그래서 프랭크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말 저녁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들 항상 제 유튜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